자, 그럼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도 역시 좀 힘이 없습니다. 오늘 어떻게 또한 주를 마무리해 준비하고 계신가요? 네, 맞습니다. 어저께 그래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뭐 의미 있는 좀 저점에서 좀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의 상승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미국 증시가 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까 하락 출발을 했고 역시나 다시 한번 좀 투심이 좀 약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지만 그래도 오늘 좀 금일 장세를 좀 감안해서 그렇지 오늘 다행인 점들도 몇 가지 좀 있다라고 볼수 있을 텐데요. 오늘 수급들을 살펴보시면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종목들의 약세가 이어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거래소와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수급은 크게 빠져나가는 흐름들은 아닙니다.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작지만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2,500선을 좀 가까스로 지지하면서 워낙 강세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다음 주에 시장 반등을 좀 기대하게끔 만드는 흐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전일 저점을 이탈하는 수준은 아니고요. 어제 움직였던 흐름들 내외에서 등락만 좀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루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좀 반등 가능성에 대한 우리가 모멘텀을 좀 찾아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최근 미국 증시가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재차 뭐 국채 금리 상승이라든가 금리 추가 인상 우려감에 의해서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는 걸 보면 오늘 저녁에 있는 미국의 옵션 만기 이후에 좀 반등 가능성 의도적으로 좀 누른 경향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미국 증시의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과 함께 한국 증시도 좀 반등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여전히 뭐 코스피 2,500선, 코스닥 880선에 대한 반등 기대감들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전략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은 또 다른 것보다도 지수보다도 업종 차별화가 상당히 좀 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. 좀 그동안에 좀 상승을 강하게 나왔던 섹터들은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요. 오히려 좀 바이오 섹터들에 있어서 바닥권에서 좀 수급들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반도체 섹터와 중국 소비주들도 앞으로 중국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점들을 미리 선점해서 대응을 해나가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고요. 이런 전략들과 함께 다음 주에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. 쉽지 않은 시장이었는데,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